지금 우리 곁에 206만 명을 학살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아직 우리 면역체계는 그 바이러스의 생김새를 몰라. 근데 백신이 우리 몸에 그걸 알려주는 거야. 바이러스의 생김새를. mRNA 백신을 마치 몽타주라고 생각하면 돼. 바이러스 몽타주. 백신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 몽타주를 알려주고 우리 세포는 그 몽타주를 카피해서 미친 듯이 퍼뜨려. 대박 사건. 나 지금 떠도는 줄 알았거든. 근데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대. 몸에서 몽타주 짤이 엄청 풀리는 동안 우리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의 대항마인 항체를 만들기 시작해. 면역체계가 가동하기 시작해서 생산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돼. 바로 3주. 근데 그 3주 뒤에 2차 백신을 접종하는 거야. 그럼 면역체계가 엄청 나대기 시작해. 나 이거 알아. 이거 지금 막 만들었잖아. 이러면서 다 몰려들어. 이거 안다 싶은 애들이 다 몰려드는 거야. 그럼 접종자는 아픈 거야. 접종 부위도 부어오르고. 지금 너도 나도 물리치겠다고 다 몰려들어 있거든. 되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mRNA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나도 거의 너무 생소한 거니까 이거에 대한 되게 소문 같은 것도 많고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이 되게 많이 지금 또 따라다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준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약간 오해하고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mRNA 백신을 맞으면 DNA에 변형이 생기는 게 아닌가, 우리 몸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실제로 mRNA 백신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정말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포 핵으로 들어가야지 DNA를 이제 변형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혀 상관이 없고 DNA는 변형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고 싶고, 나같이 뮤턴트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실망되는 소식이지. 엑스맨이 되지 못해. 그렇구나. 아까도 말했듯이 1차 접종은 괜찮았지만 2차 접종을 하고 나서 좀 많이 힘들고 아팠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2차 접종 저렇게 아프면 그냥 안 맞는 게 낫지 않나? 나 너무 무서운데? 약간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이제 또 나처럼 아팠던 직장 동료들이랑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약간 너무 아프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으면 우리는 지금 항체만 있는데도 이런 반응인데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항체도 이런 반응까지 보여서 그런 콤보였다면 얼마나 더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리고 2차 백신까지 맞아야지만 95% 유효성 그만큼이 될 수 있어. 1차 접종만으로는 95%까지 방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백신을 맞고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거야? 물론 백신이 방어력이 9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백신 맞은 사람들 중에서도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어. 백신이 갖고 있는 정보는 정말 코로나에 스파이크 프로틴이라는 그 단백질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정말 mRNA에서 N이 메신저거든. 그 메신저처럼 레시피를 알려준 거야 세포한테. 그래서 세포가 그걸 받고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세포 변해. 그래서 그 세포를 보고 다른 애들이 와 씨 그런 애가 돌아가냐? 그리고 이제 항체를 만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백신에 정말 바이러스가 1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에 감염될 수는 없어. 하지만 방어율이 9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 100%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못해. 그러면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은 안 맞아도 되는 거야? 지금 CDC는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도 백신 접종하는 걸 추천하고 있어. 그 이유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도 너무나 새로운 질병이고 백신 자체도 새롭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게 더 장기적인 항체 보유를 줄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지고 가능한 모든 툴을 활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느낌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 90일 정도 지난 후에 접종을 권유하고 있어. 그 이유는 90일 이내에 재감염된 사례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야. 하지만 코로나 재감염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추천하는 거야.
그럼 백신을 맞고 코로나 양성이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어. 근데 그거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코로나 백신 접종 이전이든 이후든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서 감염이 된 거야. 백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두 번째는 코로나 검사가 항체에 반응 검사라는 것도 있거든. 백신을 맞는 이유가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니까 양성이 나올 수 있지. 이것도 이제 영상에 이제 댓글로 달렸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영국에 변종이 발견되면서 맞아, 뉴스가 크게 났지. 맞아. 그래서 그럼 이 백신이 그 변종도 막을 수 있는 건지. 정말 좋은 질문인데 mRNA 백신이 마치 바이러스 몽타주를 푸는 거랑 비슷하다고 했잖아. 그 말이 너무 이렇게 맞는 말인 게 친구가 혹시 이제 여름방학을 통해서 살짝 튜닝을 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친구는 정말 누가 봐도 그 친구가 그 친구 별로 크게 변함이 없어. 그런 친구들 많이 있고 나는 근데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했지만 정말 황골탈태, 전신성형, 뭐 성별도 받고 그런 성향도 있잖아. 정말 황골탈태 했을 경우는 백신을 통해서 못 알아볼 경우가 있어. 여보세요? 누구세요? 내가 모르는 분입니다. 이렇게 항체가 나 전혀 몰라, 얘 몰라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1월 7일에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코로나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피를 모아서 이제 영국 변종이랑 반응을 봤을 때 이펙티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 그래서 아직 근데 계속 연구 중이고 조금 시간 지나면 더 많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야. 모든 변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변종에 통한다는 말은 절대 할 수 없지만 변종이 만약에 심하지 않다면 충분히 조금의 그 변함으로는 금방 알 수 있어. 임산부도 코비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본 뉴스나 기사들 중에서는 이제 테스트를 신청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임산부를 제외하고 했다는 말을 본 것 같아서 지금 영국이랑 미국이랑 가이드라인이 이 부분에서 좀 갈라졌어.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임산부한테 추천을 하지 않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백신으로 인한 태아나 임산부에게 해를 끼치는 위험도보다 코로나 위험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을 통한 해를 끼치는 게 되게 낮다고 보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12월에 1차 접종을 화이자 2차 접종을 이미 했는데 그때는 내 설문지에 3개월 내에 임신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부분이 있었거든. 근데 최근에 이 모든 게 변한 것 같아. 그래서 임산부도 아니면 임신을 계획하는 사람도 접종을 하는 걸 추천하고 있고 그 당시에 추천하지 않았던 이유는 임신 초기 발열이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요즘 분위기는 약간 열라면 탈레놀 먹어라 이런 분위기가 됐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더나가 리콜이 되었다는데 그러면 모더나 2차 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못 맞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리콜이 됐다가 다시 이제 모더나가 리줌하게 되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1월 21일부로 CDC 가이드라인이 전면 업데이트 됐어. 그래서 업데이트 내용이 어떻게 변했냐면 6주. 그래서 2차 접종을 화이자나 모더나나 최대 6주까지 미룰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바꾸게 된 거야. 전에는 화이자 같은 경우는 17일에서 21일 사이는 괜찮다 이런 4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전폭적으로 늘어서 6주 후까지. 그리고 전에는 마찬가지로 오케이 1차 접종 화이자면 2차 접종 무조건 화이자, 1차 접종 모더나면 2차 접종 무조건 모더나 이랬는데 또 현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와 약이 진짜 없다면 최악의 경우는 1차 접종이 무엇이든지 간에 2차 접종을 가능한 걸로 시중에 있는 걸로 맞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바꿨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 다시 1차, 2차 시리즈 두 번을 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만 더 맞고 토탈 두 번 맞고 투여 시리즈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CDC가 업데이트를 했어. 그러면
그래도 그래도 나는 백신이 안 맞고 싶다. 나는 안 맞을래 라고 하는 사람들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거 한 번만 더 봐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 말이나 뭐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화이자랑 모더나에서 둘 다 같은 종류의 자료를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온 걸 내가 가져왔거든.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플라시보와 백신 접종자의 코로나 감염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야. 근데 X축은 1수를 보여주고 이제 Y축은 감염률을 보여주는데 보이는 것처럼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플라시보 감염률은 높아지지만 백신 맞은 사람들의 감염률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를 볼 수 있어. 그래서 날이 갈수록 그 갭 차이가 커지는 거지. 되게 설득력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 그래프를 꼭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프로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더 잘 가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맞을 수 있게 된다면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더 확실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 나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된다면 너무 슬픈 일이고 그리고 그 고통도 크지만 최악의 경우는 정말 사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된다면 백신을 꼭 맞았으면 오늘 이렇게 준비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볼 수 있기를. 오케이, 감사합니다.